겨울 왕국 페어뱅크스를 떠나 알래스카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통하는 스워드 하이웨이를 달려보기로 합니다. 중간에 볼거리가 많아가지고 운전하는데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강과 호수, 원시림과 빙하 등 다채로운 자연 경관을 품고 있는 알래스카. 하지만 스워드 국무장관이 러시아로부터 이 땅을 사들일 때 다들 스워드의 바보 짓이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스워드 하이웨이를 따라서 옆에 기찻길이 놓여져 있는데요. 언젠가는 그 기차를 타고 또 이 길을 한번 여행하면 굉장히 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720만 달러에 매입한 땅에서 천연 자원이 쏟아져 나와 영웅이 된 스워드. 이 멋진 도로에 그의 이름이 붙은 게 우연이 아니겠죠? 스워드 하이웨이를 달리다 보면 썰물 때 드넓은 갯벌이 드러나는 독특한 해협도 만납니다. 이곳은 북미 대륙에서 두 번째로 조수 간만의 차가 큰데요. 제가 썰물 때 이곳을 지나다 보니까 알래스카 대륙의 그 스케일만큼 광활하게 쫙 펼쳐진 갯벌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다음에 오면 이 앞바다를 헤엄치는 흰색 벨루가 돌고래도 보고 싶습니다. 오, 와, 저기 빙하가 있어요. 신비의 겨울왕국 알래스카엔 무려 5천여 개의 빙하가 존재합니다. 덕분에 차를 타고 가다가도 이렇게 쉽게 빙하를 목격하는 게 흔한 일입니다. 우와, 와, 진짜 멋있어요. 빙하를 직접 눈앞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지금 그 빙하수 소리도 들리거든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알래스카를 떠올리면 언제나 이런 미지의 세상이 그려지곤 합니다. 닿기 힘든 북쪽 땅, 눈밖에 없어 사람이 살기 힘든 동토. 하지만 겹겹이 쌓인 빙하의 시간처럼 새롭게 피어나는 삶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 이야기를 찾아 남쪽으로 3시간 반을 달려 비밀의 낙원 호모로 향합니다. 서쪽 해안가엔 피오르 국립공원과 빙하지대가, 서쪽 해안가엔 어촌 마을들이 즐비한 케나이 반도에 도착했습니다. 그중 땅끝 마을 호모는 여름 시즌 낚시를 즐기러 온 관광객들로 제법 붐비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작은 마을인 이 호모에 또 하나의 숨겨진 땅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호모 사치입니다. 케나이 반도 남쪽 끝에 7.2km 뻗은 사치로 땅끝 마을 호모에 이어진 길의 끝입니다.
바다로 길게 돌출된 이 독특한 지형 안에 사람들은 1800년대 후반부터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 지어진 최초의 오두막 중 하나가 오늘날 특별한 명소가 됐습니다. 여기 돈이 이렇게 붙어있네요. 들어오니까 온 사방이 돈이에요. 진짜 많이 붙어있네요. 천장부터 벽면까지 사방팔방으로 붙여진 1달러짜리 지폐들. 누가 이렇게 기막힌 아이디어를 냈는지 호기심이 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몇 명이 다녀가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을까? So, who started to put money on the wall? I think it was if a fisherman wanted to buy his buddy a drink when he was out fishing, he'd write the name and tack it up on the wall. That was the start. That's the story. Uh-huh. We don't really know if it's true or not. When was it? There's no exact date. It's really something that happened organically. It started in this area over here and kind of it's just spread out. Do you want to put a dollar on the wall? Of course. Okay. Yeah, why not? You just need a dollar though. Okay, everything else you need is right in there. 호모 마을의 최초 우체국이기도 하고 철도역이기도 했다가 60년 전 지금의 카페가 된 오두막. Did you find a good spot for your dollar? Yeah, right over here. Thank you. Yeah, that looks good. 흘러간 전설은 오늘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꿈으로 이어집니다. Hi. Hi, hello. Where are you from? From Korea. Ian. Ian? I'm Kelsey. Kelsey, nice. Nice to meet you. Welcome to Alaska. Oh, you're from here? I live in Anchorage. Oh, Anchorage. Mm-hmm. 앵커리지에 사는 5달 동안 무려 6번이나 호모를 방문했을 만큼 이 마을에 푹 빠진 분이었는데요. I love Homer. Okay. What do you think of Homer? Yeah, it's really beautiful place. Isn't it? Yeah, it's magical, isn't it? Yes. Okay. For 3 years. 호모에 대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Really? 여름엔 야생초가 지천에 깔리고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광어 낚시꾼들로 유쾌한 어항이 되는 곳. 그리고 지금 이곳이 좋은 이유는 직접 찾아보기로 합니다.